밑에랑 요거트. 네. 야, 이것도 진짜 맛있네요. 이거 미국 계란이죠? 달걀하고 그 레몬즙이요. 맛있는데 하나 아쉬워요. 뭐가요? 예? 계란이 안 들어갔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약간 비린가요? 비리지는 않는데 네네. 마지막은 계란 없이 요거트로만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네, 레몬. 에스터, 그냥 상추 다 드신 건 아닌데? 탑클래스 셰프님들이 만든 건데. 아니, 셰프님 맛있어요. 네네. 확인하는 생각하죠. 야, 이번 대결. 그럼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네네. 1번이 소본 셰프고요. 2번이 샘킴 셰프입니다. 아... 마음에 결정하시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신중하게 눌렀습니다. 눌렀습니다. 아, 누르셨어요? 예, 예. 좋습니다. 자, 과연 네로라는 이탈리아 셰프의 주장을 맞붙었습니다. 샘킴이냐, 소훈이냐, 결과 확인합니다. 누굽니까? 결과는? 아! 결과는? 아! 샘킴입니다. 야, 샘킴 이겼습니다. 샘킴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대한민국 갱년기 여성이 뭐가 제일 싫을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들어갔던 부엌에 네. 또 들어간 느낌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압력밥솥이 웬만해. 로마식이었는데. 로마식이었는데. 압력밥솥이 웬만해. 야, 혼내서 들리시는구나. 이유가 있다. 성우 셰프님. 제가 처음 먹었던 문어 샐러드는요, 정말 그 메추리알과의 조합은 제가 송은 셰프님 레스토랑에 가더라도 다시 시켜서 먹을 거예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갱년기 여성들이 필요한 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은 선생님은 무너지지 마. 감성으로 다가오셨잖아요. 무너지지 마. 세심한 배려를 보세요. 이 디저트, 비록 맛은 조금 없었지만. 아니에요. 맛있어요. 아, 갱년기 여성을 배려한다는 게 참 저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정말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홍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치세요. 샘킴이 이제 7번째 달을 들어갑니다. 감독 선수! 감독 선수!